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아침에 본가리를 맡겼답니다. 이번에 화분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제가 구운 화분에 이렇게 본가리를 했답니다. 태풍이 지금 중국으로 하나 가고 있다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여기서 바람이 엄청 심하고요. 날씨는 화창한 그런 날씨예요. 네. 요거는 핑크딥스인데, 화분도 예쁘죠? 핑크딥스인데,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가 뿌리가 안 좋아서, 요거 하나만 여기다 심고요. 하나는 뿌리 내리려고, 다른 데다 뒀어요. 두고요. 얘는 로망인데, 로망이 십두근생인데, 물반응을 안 하길래 뽑아봤더니, 밑에 하얀 손깍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이상 없었어요. 이상 없어서 요 아이는 싹 씻어서 말려서 심었고요. 이 아이는 뭐냐면요. 이 아이는 원종 팅크벨이에요. 팅크벨이, 이 아이는 그냥 팅크벨이고요. 이 아이는 원종 팅크벨인데 모습이 완전 틀리죠. 완전 틀리는데 이 일반 팅크벨은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가 완전히 뭐 뺑 돌아서 이렇게 나오네요. 야, 물을 좀 줘야 될까 싶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가져 나왔고요. 이거는 미나거든요. 미나는 사철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자구도 잘 달고요. 키우기도 아주 무난하게 잘 크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는 미나고요. 그리고 얘는 핑클루비인데 원래 좀큰 화분에 요 아이를 원래 3두 군생으로 심었었는데, 여기 1두, 2두, 3두 군생으로, 3두를 합식을 했어요. 합식을 해서 요 아이들이 새로 자구가 나서 군생이 되었는데, 핑클루비는 여름에 위로 물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에서, 에라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카더라 하면서, 여름에 위로 물을 확 호수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두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본가리를 해놨고요. 이 아이는 아르제인데 아르제는 목대로 크더라고요. 목대로 크는데 제가 본가리를 알려줬더니 목대에 전부가 뿌리가 막 심하게 나오고 이래서 이번에 새로 또 본가리를 했는데 요 토분에다 했는데 자구가 옆에서 이렇게 목대마다 한두 개씩 다 달고 있어요. 이렇게 내년 되면 여기 4도 군생이었는데 내년 되면 군생이 많이 되겠어요. 하나 여기도 목대에 두 개가 나고 있고요. 여기도 두 개가 나오고 여기는 한 개, 여기가 한개 이렇게 났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4도가 10개가 되었네요. 그러고 요 아이는 소인재금인데요. 너무 조그만 화분에 제가 심어놨던 거를 요 화분 만든 화분에다가 한복 입은 아이 화분에다가 요 소형제를 조금 더 키워보려고요. 여기다가 심었어요. 예쁘죠? 소형제는 물도 여름에도 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왜 목, 완전히 목질화 된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러고 줄기가 가는 애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줄기가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고요. 오호, 바람이 다 날라갈 것 같아요. 오우, 바람이 난리가 났어요. 요 아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요는 7렐레, 8렐레 하고 있는 살구미인 것만 여기다가 제가 본가리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7렐레, 8렐레 있던 아이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화분에다가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칠렐레, 팔렐레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하네요. 원체 칠렐레, 팔렐레 하던 아이라서 그렇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물이 담가놨죠. 요 홍용울하고 일반 용울이 있는데, 요 앞에는 제가 입고를 해서 이렇게 채워놨고요. 이 아이는 왜이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냐면요. 월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요런,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큰 화분에다 심어서 월동을 시키려고요. 용으로 월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본가리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나온 화분들도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타이가 몇개 화분이 있는데 요 아이는 토우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그냥 꽃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져 있고요. 요거는 뒤에는 코스모스고요. 앞에는 장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요. 요 아이는 장미 화분이고요. 이쪽에 또 아이는 한복을 입은 아이가 이렇게 있죠. 있고요. 여기는 예쁜 꽃장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있는데, 요거는 토우 화분이고요. 토우 화분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해놨고요. 요거는 그냥 트임함으로 만드는 건데, 색감이 다시 칠을 할까 짜다가 하다가 화장토 바른 그대로의 색감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시 색감을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하나 까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해놨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좀 화려하죠? 좀 화려한 화분이 있고요. 요는 트임 화분을 하나 이렇게 해놓은 아이고요. 요 아이는 장미를 했는데 금이 살짝 갔는데 금이 살짝 가도 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럼 요거는 또 꽃 화분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 화분이 구워 왔을 때는 엉망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색감으로 칠하고 하니까 나름 또 화분이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